아이고, 우리 밭에서 탑한 이 고구마 좀큰것좀 보세요. 아, 아이고, 애기 머리통만아 크죠? 이렇게 큰거 처음이에요. 뭐 이렇게 간혹씩 큰게 나오지만 와, 크네요. 이게 보통 사이즈인데 이렇게 커요. 이것도 봐요, 이것도 봐. 아, 크네요. 엄청 커요. 이 보통 사이즈 고구마하고 이거 봐요. 이렇게 차이가 나. 큰 대왕 고구마가 나왔네. 이제 캐도 되겠어요. 엄청 큰 고구마를 캤네요. 이거 보통 시중에 파는 사이즈가 이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커요. 이렇게 큰. 큰 눈에 나. 엄청 커요. 이거 좀 봐. 이렇게 큰 고구마. 이 사이즈가 보통 사이즈예요. 보통 사이즈 몇 배나 되죠, 이게? 엄청 많아. 한 10배 정도 더 크네요. 보통 사이즈의 고구마. 이런 게 뭐, 많은데요? 고구마가 아주 큰 고구마가 많이 나왔어요. 이제, 애호박도 이렇게, 사방에 열려가지고, 좀 따가지고 오고. 호박도 많이 좀 열려가지고 땄어. 고구마가 아주, 크게 했네요. 아이고, 참. 이번 비 맞고 이렇게 자랐나 봐요. 저번에 저 추석 명절 때팔 때는 이렇게 큰 놈이 없었는데. 아이고, 징그럽게 크네요. 이거 좀 봐요. 이렇게 작은 것들하고 이렇게 되니까 엄청 크죠? 이거 대왕 고구마가 나온 거예요. 잔잔한 것은 이런 게 평소에 사이즈인데 이렇게 큰게 나와 버려. 이렇게 큰게몇개 있네요, 여기 안에가. 벌써 서너 개 있네요. 작은 사이즈가 이런 사이즈인데 큰걸 고구마 좀 키워라 했더니 이렇게 큰걸 키웠네요. 아, 이거 참 우리 집에는 아주 호박 풍년이에요. 호박 풍년. 사방이 호박이에요. 못생긴 호박도 있고, 그리고 이제, 늙은 호박은 너무 많아가지고, 파란 것을 따서 이제, 찌개도 끓이고, 나물도 해먹고 오르려고 파란 것을 좀 따오거든요. 이것도 어제 내가 따온 거예요. 이것도 어제 내가 따온 거. 이런 것은 좀 한데, 완전 익어버리면요, 지천에 깔렸어요, 익은 호박은. 그건 이제 동물 이제 먹여야, 가축 먹이고. 이렇게 푸른 것은 이제 나물도 해먹고, 그럴 수 있죠. 파란 애호박은 좀 따오고, 냉장고에 파란 애호박 따서 넣고. 아이고, 참. 요즘은 고구마 캐고, 호박도 따고, 고추도 따고, 또, 계절마다 딸게 많아요. 단감도 또 따고. 아, 하나님 감사합니다.